안녕하십니까. Why are you playing games? You are a girl exploring gender biases in sports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곽재현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카이 21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이제 본 논문의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e스포츠에서 이제 성별 평등성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를 진행하고 이제 리서치를 어떻게 진행을 했고 결과 분석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논문이 되겠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인트로덕션 섹션에서는 이제 그 e스포츠에서 젠더 바이어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목적인 이제 리서칭 온 젠더 바이어스 비언 톡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메소드는 이제 그 참여자들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인터뷰를 어떻게 했는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이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섹션에 대해서 이제 다음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이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는 디스커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논문에서 말하는 e스포츠의 젠더 바이어스에는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서지수 선수, 오버워치의 개구리 김세현 선수,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이제 여성으로만 그 구성이 되었던 프로팀이죠. 이러한 팀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러한 팀들을 봤을 때 이제 게이밍을 진행을 할때 이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것은 이제 성별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였는데, Why and how do gender biases still persist in gaming today? 그리고 How do they impact participation in esports? 와 같은 이제 두 질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제시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성별 편향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제 e스포츠는 이제 male dominated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내어지는 얘기가 male은 이제 aggressive 하다, 그리고 undesirable individual 하다라는 이제 뭐 남성의 이제 성격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반면에 이제 females 같은 경우는 lack competition attitude, do not enjoy violence in games와 같이 이제 e스포츠와 이제 관련이 없는, 아이가 e스포츠의 그 여성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제 그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성별 편향성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톡시티를 위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퀄리티브 익스플로레이션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제 19명의 이제 남성과 여성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명은 이제 프로페셔널 게이머스, 그리고 e스포츠 이벤트 오가나이저들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유명한 게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여기서는 이제 males and females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성별이 남성, 여성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다고는 알고는 있으나, 여기서는 이제 남성과 여성 간의 이제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분적인 성별 분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다고 본 논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톡시티에 대한 e스포츠의 성편견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남성 및 여성 e스포츠 전문가의 경험과 관점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으며, 그리고 페미니스트 HCI,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퍼스펙티브를 주어서 이제 공정한 e스포츠 환경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자 모집,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참가자들을 이제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비넌스 앤 스노우볼 샘플링을 이용해서 이제 참가자를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 이 퍼블릭으로 공개된 이제 인터넷 프로파일을 통해서 먼저 그전 세계적으로 참가자를 찾았고, 그리고 지역 e스포츠 단체 지역 기관과 그 e스포츠 부서에도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
모집하기 위해서 e스포츠에 참여하는 동료들에게 이제 인터뷰 대상자에 대해 요청을 하면서 이제 참가자를 이제 모집할 기회를 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이게 젠더 바이어스의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를 이제 남성과 여성이 이제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50% 남성, 50% 여성을 목표로 진행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이제 온라인 프로필에 이제 성별 정체성이 명확하게 명시된 이제 전문 e스포츠 개인한테 이제 연락을 돌렸으며, 또한 이제 온라인 프로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제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서 이제 전문가에게 성별 정체성을 스스로 말하도록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표가 이제 전체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들의 총 리스트인데, 이는 이제 15명의 e스포츠 게이머 그리고 4명의 이벤트 주최자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명은 여성이고 9명은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24.5세였습니다. 또한 이제 유럽에서 4명, 이제 북미에서 7명, 이제 중국에서 6명, 호주에서는 2명으로 참가하였으며, e스포츠에 관련된 일을 한 기간은 이제 평균 3.89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가자들은 주로 히어로즈돔, 오버워치, 카운터스트라이크, 그리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러한 게임들을 주로 하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제 이러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참가자들은 다 정해졌으니 이제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야겠죠. 여기서는 인터뷰 프로토콜에 대해서 성별 편견을 이제 고려하는 이제 방부조여 된 인터뷰 프로토콜을 개발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참가자들이 이제 e스포츠의 성별 편견에 대해서 그 해당 관점으로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이제 메인 주요 질문을 설정을 하였는데, 첫 번째, 누가 더 게임을 더 잘하고 e스포츠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기에 더 적합한가? 또한 그 e스포츠의 그 참여와 인클루시비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세 번째, 비디오 게임 디자인, 그리고 게임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코노테이션이 많은가? 네 번째, 남녀 게이머들은 이제 e스포츠 대회에서 게임적 게임으로나 팀으로나 동성과 이제 이성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 그리고 e스포츠와 관련된 남녀의 개인 관점은 이제 성별 편견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라는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5가지 질문을 설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 주요 질문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4개의 하위 질문을 설정을 하였지만, 이제 인터뷰를 진행한 과정에서는 하위 질문을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고, 또한 이제 현장에서 추가 질문을 하는 등의 이제 유연한 방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된 인터뷰 정보들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Content and Semantic Analysis Using a Grounded Theory Approach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Content Analysis를 여러 번 반복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코멘트들을 이제 구글 도큐멘테이션에 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시멘틱 어너시스에 이제 기반이 되었다고 하고, 또한 이제 시멘스 어너시스 통해서 이제 콘텐츠 어너시스가 진행된 결과를 이제 높은 레벨의 테마로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어펜시 다이어그램이 가능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인 미로를 사용해서 시멘틱 어너시스가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 결과 이제 네 가지 주제로 통해서 이제 결정을 지었었는데, 첫 번째, persisting stereotypes. 두 번째, game and gaming are manly. 세 번째, it is hard to be female. 네 번째, mix it up but safely. 라는 네 가지 주제로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rsisting stereotype인데, 이는 이제 스테레오타입이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이제
남성은 이제 경쟁적이고 그리고 여성은 이제 감성적이다라는 것을 그런 고정관념이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성은 이제 뭐 감성적이라서 이제 재미를 위해서 플레이를 한다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자가 이제 게임에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남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종종 비디오 게임에서 폭력적인 콘텐츠가 나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총 게임에서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에 더 흥미를 갖고 있으니까 좀더 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이전에 연구되었던 핫맨이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 이제 여성 게이머들은 이제 다른 캐릭터와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컴퓨터 게임을 선호하고 그리고 여성 주인공을 위한 이제 비성별적인 역할 그리고 공격적인 그 콘텐츠가 없는 그 게임들을 이제 좀더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연구를 이제 뒷받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 게이머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여성 게이머들이 이제 주로 게임에서 이제 서포팅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남성 게이머들의 이제 미슬리딩 어썸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Everyone assumes when there is a clean support, they just assume it's girl 와 같이 이제 서포팅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이제 여자 가깝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깝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편견들을 이제 쉐이킹 흔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터뷰 대상자의 중 6명은 이제 19명 중 6명은 이제 그 e스포츠 그 순위와 상관없이 여성이 남성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과정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 보시다시피 이제 여성 게이머들이 이제 여성 게이머라는 용어가 이제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반대로 이제 남성 게이머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표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여성 게이머는 이제 나는 여성이라서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크게 기대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남자라면은 저한테 더 많은 부담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 리액션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제 남성이 게임을 좀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제 육아 및 미디어 문화와 관련된 어린 시절에 발생하는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 편향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여성들은 이제 다른 걸 하는 와중에 이제 남성들이 이제 게임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였다고 하고 또한 이제 19명의 인터뷰 대상자 중 이제 8명은 남성들이 이제 부모와 사회로부터 게임과 경기에 익숙해질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따라서 그들이 이제 e스포츠 게이머가 될수 있는 더 나은 위치가 될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확인해 볼 테마는 게임은 남성적인가 혹은 여성적인가입니다. 적어도 7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제 게임을 이제 일반적으로 더 남성적이다라고 설명을 하였고, 또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봤을 때더 남성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 고정관념들이 이제 게임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이제 강화될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화가 있는 현실에서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이제 이러한 그 문제가 그들의 e스포츠 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세 명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제 이러한 게임 디자이너들이 이제 편향에 대해서 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와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성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이제 그 게임을 만드는 데 관여가 되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서는 이제 그 참여적인 방식으로 디자인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실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P3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신은 이제 여성의 게임 참여를 더 늘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 부족은 이제 여성 게이머들한테 신뢰 부족을 초래를 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막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8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대인 여성에 대해 한국의 10대인 여성에 대해서 그 핵이 그냥 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지만, 이제 블리자드가 직접 나와가지고 합법적으로 그 선수를 하고 있다라고 그 말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는 아마 제가 생각에는 아마 개구리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좀 차별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는 그 It's hard to be female. 그 여성으로서 그 e스포츠 프로씬이라던가 이런 활동을 할때 어려움 등에 대해서 말을 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남성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제 경력 중 여성 게이머를 거의 접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그 적용해서 도미네이션 할수 있는지를 입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e스포츠에서 여성 게이머들의 이제 비지빌리티가 부족한 것이 여성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장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이는 최종적으로 괴롭힘, 그리고 스테레오타이핑, 그리고 톡식 비헤이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 P18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시다시피 이제 그 여자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괴롭힘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제 e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는 데 핵심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시하였는데, 뭐좀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하지만 이제 이는 이제 다른 인터뷰어들은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여자들을 보았을 때 이제 또넌왜 게임을 하니? 막넌왜 게임을 하니? 라던가 아니면은 Oh my God, you are a girl. 막 이런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여자들이 있어서 이제 여성 게임으로서 진행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게이머들은 이제 e스포츠 커뮤니티로부터 이제 대체 방법을 혹은 전략을 찾기 위해서 진행하였고, 이제 이는 이제 George Sand Tactics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이는 이제 조지 샌드라는 남성 필명으로 소설을 쓴 이제 아만틴 로시 오드리 뷔펭이라는 사람, 여성 작가들한테서 나온 이야기로 자신의 성별을 숨겨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P19라던가 P20이라던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성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이제 뭐 딱히 드러내지 않는다던가 아니면은 음성 게이밍 같은 경우에서 보이스 체인저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방식의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이는 이제 이러한 방식이 이제 프로 경력이라던가 막 그런 데에서는 이제 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제 오명의 상태를 이제 말하는 데좀 기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연습 그러니까 프로 단위에서는 이제 게임을 연습을 할때 이제 그 게이머가 여자이기 때문에 뭐 그녀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연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처럼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러하는 이야기로 이제 귀결하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남성은 이제 백기사 현상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여성이 이제 여성이 이런
그 편향 같은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남성들은 이제 그들을 좀더 편안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양극화된 성향 현상이 나타난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별을 숨기는 방식의 전략을 진행하였을 때 이제 이러한 양극화 운동이 좀더 강조되고 연구가 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이제 종종 이제 남성과 여성과 이제 같은 팀이 되었을 때 이제 상호작용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P사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겼을 때 이제 소리를 지르고 하이파이브를 했으나 이제 팀에 여성이 있으면 이제 여성이 부끄럽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테마는 이제 Mixed Labor Safety라는 내용인데, 본 내용은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이제 그 융합적인 방법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제 이 연구의 핵심 질문 중 하나가 e스포츠와 관련된 전문가의 관점에서 e스포츠 커뮤니티가 왜 남성과 여성의 토너먼트 사이에서 토너먼트를 분리를 유지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리가 그 젠더 바이어스에 크게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다해서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게이머들은, 그러니까 두 명의 게이머들은 이제 이것이 오히려 불편하다, 그래서 경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량 쪽에서 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다른 남성 게이머들은 이제 여성과 e스포츠에서 혼합 팀워크를 한 경험을 이제 덜 공격적이고 더 존중받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녀 게이머 모두 이제 e스포츠를 이제 혼성을 그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여성의 e스포츠 참여를 강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e스포츠 주최자들은 이제 성별 편견 쪽이라기보다는 이제 Matters of Logic Nature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P14는 이제 e스포츠 대회에 이제 성별 분리가 항상 그 성별 바이어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성 게이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를 하고 이제 자신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제 로지스틱 및 조직 전략을 따르는 방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여성 팀과 여성 리그는 이제 여성이 참가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쇼케이스를 위해서 존재합니다라는 것 같이 이제 이러한 로지스틱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성 게이머는 이러한 개념의 이의를 제기를 하고, 또한 이를 이제 여성과 남성의 이제 실력주의적 구조로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이제 가장 숙련된 게이머들은 이제 가장 숙련된 다른 게이머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성과 남성으로 지금 분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여성 및 남성 그 인터뷰 대상자 모두 분리된 토너먼트를 만드는 것은 이제 여성 선수들이 이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한 이게 e스포츠에서 이제 전문적인 방향으로 이제 할때 이제 완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남녀 격리를 분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이갈렸으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제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남성, 여성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데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P9은 이제 남성과 여성 참가자 모두에게 e스포츠 전 분야의 전문 경력 구축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축,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문에서는 e스포츠에서 형평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커뮤니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강화하면서 이제 이 결과 분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디스커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디스커션은 이제 세 개의 디스커션 주제와 한 개의 이제 리미테이션 앤 퓨처 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mplify Community Voices in Sports via Design Fiction and Participatory Desig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말한 이제 인터뷰 결과는 e스포츠에서 소외된 목소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성을 입증을 하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제 HCI 작업을 진행하고 포괄적인 참여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이제 e스포츠에서 대표성이 낮은 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공정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디스커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페미니스트 HCI 원칙을 활용해서 e스포츠 설계를 개선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리서처와 이제 e스포츠 디자이너, 이본 논문에서 많이 그 집었던 그 내용들이 이제 그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던가 포스트 테크노 솔루션리스트라는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서 좀더 나은 방식으로 그 게임 설계라던가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Current Practice and Future Opportunities for Mitigating Gender Bias in Esports라는 것은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e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라서 관점과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이러한 교육의 부족은 이제 성 젠더 바이어스의 그 코어에 있으며 그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본 논문의 이제 리미테이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석에서 e스포츠의 성별 그 젠더 바이어스와 그 관련된 역할을 고려했지만, 이제 국적, 사회적 지위, 그리고 e스포츠 공동체에서의 경험, 그리고 인종, 그 민족성과 같은 그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제외하고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려해야겠다라고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이제 향후 연구가 e스포츠 현상을 이제 비판적으로 검색을 할 때에 대해서 이제 참가자 선택을 더 다양화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e스포츠 성평등에 대한 연구가 이제 트랜스미디어 HCI 연구까지 이제 확장을 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